그렇죠. 이제 오늘은 불가리아에서 세르비아로 넘어갑니다. 아, 이렇게 또 이제 국경 근처에 오니까 이렇게 화물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또 여기가 불가리아에서 세르비아로 넘어가는 국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카메라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방금 여기 또 세르비아 국경 통과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검사를 안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세르비아에 들어왔고, 원래는 여기도 불가리아 때처럼 바로 그냥 수도까지 쭉 가서 그냥 찍먹만 하고 다음 나라로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대략 1시간 정도 거리에 니슈라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은 니슈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세르비아에서 첫 번째 주유 타임. 헬로. 야, 여기는 옥탄가 95짜리 1리터에 185디나르, 하나로 2300원입니다. 아, 포토. 아, 오케이. 예스. Thank you. Thank you. 야, 근데 여기 세르비아 기름은 불가리아보다 더 비쌉니다. 기름이 너무 비싸다. 제가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조금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공부는 못하고 그냥 살짝 그냥 검색을 해봤는데,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참 단 한 수도 평화로울 날이 없었다. 자, 일단 여기가 세르비아의 니슈라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제가 다니던 곳들이 추운 곳에서 더운 곳, 더운 곳에서 추운 곳, 계속 날씨가 급격하게 바뀌었어가지고 살짝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부디 깊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의 숙소. 오늘의 숙소 블룸 인 호스텔. Hello. Hello. I'm William. Nice to meet you. Today you came from Bulgaria. Yeah. Where you from? Seoul? Jeju Island. Uh-huh. Usually the guests we have from South Korea, they come from Seoul. Yeah. It's okay. This is your first time in Serbia here. Yeah. Okay. You can drink. It's drinkable. So. Yes. It's perfectly clear. Okay. Thank you very much. So everything you found is for free. So you have tea. The balcony is here. Okay. You can see your bike here. Yes. It's interesting. 여기서 또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훔쳐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It's fine. Yours. Yes. 401. Yeah. Me a tolico kao vi vidim da vi znate. It's probably some bike lover also. Yeah. 방금 이렇게 체크인 완료했습니다. 여기도 도미토리 형태로 된 곳인데 저는 요 침대를 쓸 거고. 근데 여기 엄청 깔끔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모두의 샤워실, 그리고 모두의 변기. 아무튼 여긴 이렇게 해서 1박에 18,000원이고 이제 다음날이 밝았고 제 오토바이는 저 밑에 잘 있는데 저는 잘 있지 못합니다.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감기에 좀 빡세게 걸려가지고, 원래는 어저께 여기 니슈 도착해서 2박하면서 조금 시내 구경하고 다음 캐스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해도 편집하려면 이어폰을 껴야 되는데 귀 압력 조절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여행을 시작한 지 대략 200일 정도 됐는데 200일 중에서 지금 처음으로 몸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리셉션에다가 물어봤거든요. 나 하루 더 연장해야 될 것 같다 하니까, 일단 뭐 하루 연장하는 거 그 추가 비용 안 받겠다, 하루 좀 푹 쉬고 몸 나으면 가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 들어갔을 때 거기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이바 그분이 이제 약을 챙겨주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들 좀 챙겨 먹고 따뜻한 차 마시면서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숙소에서 쉬어야겠습니다. 이게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하고 하는 것도 유튜버의 리스폰서빌리티 중에 하나일 텐데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서 조금 몸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캐스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서 요 바나나 사왔습니다. 이 바나나가 4개에 105.4레바, 개당 거의 한 200원대.
지금 감기 때문에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약을 먹으려면 뭐라도 좀 먹어야 돼. 약. 예, 오늘은 약을 먹고 좀 쉬겠습니다. 이런 거 촬영하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별로다. 또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어저께 여기 숙소에서 바나나 먹으면서 하루 푹 쉬었더니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오늘은 조금 돌아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찬바람 맞으면서 긴 장거리를 이동하기에는 조금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여기 시내 구경 살짝 하는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슬슬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묵었던 여기 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방도 엄청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무엇보다도 저기 샤워실에 뜨거운 물이 엄청 잘 나옵니다. 수압도 엄청 세가지고 제가 지금 유라시아 횡단 여행 시작하고 나서 갔던 숙소를 통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은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 세르비아 니슈의 캐스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바닥 미끄럽다. 아무튼 이렇게 세르비아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처음으로 드디어 세르비아 탐험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니슈에 있는 스컬타워라는 곳입니다. 이게 왜 스컬타워인지는 이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티켓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Hello, this is Skulltower ticket? Yes. 아, okay. How much is it? 300. 300 dinar. One. 네? 일단 여기 스컬타워 해골탑 입장료는 300 디나르. 티켓은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스컬타워라는 곳이고 생각보다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입구에도 이렇게 해골이 붙어 있고요. 근데 이 해골은 진짜 해골 아닌 것 같아. 와, 지금 이게 그 유명한 스컬타워 해골탑인데 여기에 있는 이 두개골들이 다 진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도 다 이게 해골이 다 있었던 건데 이 세르비아가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1809년에 세르비아 독립군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고 일어섰는데 되게 처참하게 오스만 제국에게 진압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 독립군을 이끌던 사람이 스테판 신젤리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이렇게 해골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이 독립군들을 처참하게 진압한 다음에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르비아 독립군들의 해골을 가지고 이런 탑을 만든 겁니다. 엄청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공포심은커녕 오히려 세르비아 사람들의 애국심을 더 자극하고 오스만 제국에 대한 적개심을 더 자극시키는 그런 결과를 불러냈다고 합니다. 1809년 내용은 모름. 왠지 이분이 스테판 신젤리치 그분인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기 톨가랑 연락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예전에 트리키에가 오스만 제국 시절에 좀 여러 나라 침략하고 좀 많이 좀 잔인한 일들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오히려 그 오스만 제국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그게 참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튀르키예 공화국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무스타파 케멀 아타튀르크, 이분을 존경하고 이 아타튀르크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스만 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튀르키예가 이제 완전한 무슬림 국가로 이제 가야 된다 좀 그런 세력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809년에 해골탑이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로도 세르비아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계속되었고 그로부터 8년 뒤에 세르비아는 자치국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0년 뒤에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함으로써 세르비아는 비로소 진정한 독립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이게 엄청 이제 거세지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해가지고 이번에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또 이제 거기서 또 한창 또 투과 맞고 이제 고통받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또 그러면 또 이제 평화로워졌느냐? 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발칸반도 자체가 좀 많이 어지럽습니다. 전쟁도 엄청 많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치르베니 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기 세르비아 사람들의 포로 수용소라고 합니다. 아, 또 이런 게 있구요.
This is ticket? Yes, you can buy ticket in this. Ah, okay. 300 dinar. Ah, okay. 여기도 입장 티켓은 300 디나르. 티켓은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아마 그때 시절 그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뭐 이런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 약간 이런 걸 하는 것 같고. 여기가 포로 수용소의 입구. 오우씨.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박물관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옛날에 쓰던 그런 전화기. 이건 그때 당시에 무기.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도 진짜 옛날 그 건물 그대로인 것 같아. 와, 이거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던 건데, 유대인들한테 이게 완장차게 하는 거야, 이거. 와, 여기도 또 이런 유골들이. 엄청 처참합니다, 진짜 이거. 여기 감금됐던 사람들이 입었던 죄수복. 아, 진짜 이게 그 당시에 포로. 야, 이거 엄청 좁은데, 이거? 와. 여기가 그때 당시에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그런 감방입니다. 여기 칸 하나는 좀 오픈시켜 놨네. 지금 이게 1평도 안 되는 엄청 좁은 공간인데. 와. 여기 햇빛도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참담합니다, 진짜. 실제로 당시에 이 포로 수용소에 대략 3만 명 가까이 수용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 중 일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거나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포로 수용소 같은 거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였는데, 아, 이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튼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르비아 관련된 것들 좀 이렇게 구경을 해봤고요. 아무튼 이게 계속 이게 무겁고 무서운 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텐션도 쭉쭉 떨어지고 감기도 나으려는 것도 안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만 보고 좀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일단 숙소에다가 바이크 세워놓고 근처에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의 식당 샹하이.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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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하이에 왔습니다. Do you have 마포두부? 일단 여기 마파두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일 매운 거 아무거나 달라 그랬는데. 일단 이건 송아지 볶음 요리고, 메뉴판 상에서는 이게 제일 매운 메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주문했는데 전혀 안 맵습니다. 맛있긴 맛있거든요. 이거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엄청 맛있는데 우리나라 소고기 불고기 정도의 맛이고. 그래서 일단 요거 매운 소스를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많이 풀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뿌리니까 좀 매워집니다. 이 사천 소스를 부어가지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Hello. One more rice, please. 밥 한 공기 추가. 오케이, 클리어했습니다. 거의 지금 3일 내내 계속 바나나만 먹다가, 간만에 진짜 밥도 한 판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진짜.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여기 또 근처에 카페가 하나 있어가지고 커피 먹으러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여기 커피 맛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은 또 다른 캐스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